와, 진공 선생 엄청 좋다. 예. 이거 진공 선생 운전해요. 처음으로. 진공 선생 운전. 시동 한번 걸어봐요. 아침에는 이제 서서히 체력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체가 레일은 좀 큰 편인데요. 아~ 예, 실내 공간이 넓으니까요. 아니, 진공 선생 왜 이렇게 분주스러워요? 오늘 비도 오는데? 아, 이게 요즘 이제 그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옷 같은 거 한번 좀 정리한다고 지금 이제 제 가방인데 이 베이비 가방인데요. 저 요 가방에 제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않습니까? 여기 딱 하나 넣으면 비도 오고요. 그리고 워낙 그 옷이 많아가지고요. 뭔 옷이 많아. 이제 일하고 그러는데. 예. 일복은 제외하고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입는 옷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요 가방에 딱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요 가방을 안 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옷을 이렇게 정리할까 싶거든요. 나 이번에 그 저번에도 선방에 갈 때 그 옷이 예. 없어가지고 예. 내가 어디 가서 구걸해가지고 그거 버리겠다는 거예요, 뭐요? 예, 그것도 뭐 이렇게 입는 거만 꼭 빼놓고야 안 입는 거는 이제 다시 그 선임들한테 돌려주는 게 안 낫겠나 싶네요. 아니, 그래 순복은 살라 그러면 되게 비싸요. 그런데 현대적인 추세를 보면 아무래도 옷들이 다 이제 간편화된 그런 아무리 간편화돼도 순복을 바뀔 수는 없어. 우선은 뭐 이렇게 스님이 이제 자주 입는 옷만 그래 놔두고요. 잘 안 입는 옷들은요. 이제 스님들한테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눔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눔을 하자고. 홍 선생 옷을 한번 갖고 와봐요 그럼. 예. 이 가방 이건 어디서 났어요? 아 이거는 좀 어느 누가 주더라고요. 나눔을 받았어? 예, 나눔 받았어요. 무료로 준다고 해가지고요. 안 꺼냈어요. 누가 나눔한다고 해가지고요. 진공 선생 그러면 예. 진공 선생은 뭐 일을 안 하니까 일부 그리 많이 필요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다 가방에다 하나 채우겠다는 뜻이라 뭐요? 예, 예. 한번 해봐요. 그럼 뭐 될 건데. 예. 예. 이거는 뭐 봄이나 가을에 입는 옷이고요. 이거? 예. 봄, 가을? 예. 이거 그때 저기 뭐야 당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 하나 구한 거 아닌가? 예, 그렇죠. 한 주머니인가 줘가지고. 예. 그거는 이제 겨울용이네. 이거는 뭐 선물 받은 거 아닌가 그때? 예, 봄이라든가 있잖아요. 뭐 가을까지 겨울까지 예, 이건 초겨울은 맞는데 한겨울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거 위에 거는 어쨌어요 이거? 아, 요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지금 반바지하고 항상 입는 거. 이것도. 예. 그때 당근에서 내가 그때 천 원인가 주고서 이거 몇 개 얻어온 건데 예. 이거 다 들어갈란가 모르지 뭐 한번 예. 가방에 넣어보지 뭐 예. 이거는 뭐 봄 가을로 입는 봄 가을로 네. 입는 거 예. 실내에서 이렇게 막 편하게 입는 바지 예. 이거는 뭐 여름철에 이제 그때 그 스님이 보내줬죠 예. 이거 여름철에 입는 거 이것도 뭐 봄이나 뭐 늦가을에 있잖아요. 일할 때 한 번씩 하든지 한 번씩 입었던 거예요. 예. 이것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예. 이거 아름다운 가게에서 이거 그때 천 원인가 이천 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내가 이거 선택한 건데 예. 겨울에 실내에서 입는 이제. 겨울 거 실내용 예. 그럼 이제 요거 한 보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되는 거예요? 예예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한복이죠. 그럼 뭐 한복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한복은 예. 하나 놔둬야지. 예. 한복은 예, 빼놓더라. 그래, 한복은 빼놔. 그래도 그 꾸겨 예. 넣기는. 이것도 이제 겨울에 바지. 요번에 샀죠? 예. 중국 선생이. 한번 넣어보자고. 다 들어가긴 들어가겠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바지고요. 반바지. 예. 잘 입는다, 진공 선생. 예. 아주 심플하고요. 자유로운 이렇게. 진공 선생한테 지금 딱 맞는 옷이다. 애기들 예. 반바지. 예. 애기 반바지. 그리고 요거 티요, 여름에. 요 티 세 개. 예. 사실은 이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딱 진공 선생 맞는 바람에 예. 내가 양보했지. 이거
입어도 뭐 여름에 런닝이 필요 없더라고요. 어, 요거 하나로. 예, 예, 다 통합이 되더라고요. 통합. 예. 그래 하면은 진공 선생은 요거 요게 하나에 여기 여기다 물통 하나 넣어야겠구만. 예. 진공 선생. 예, 물통 넣고요. 뭐 스마트폰 챙기고요. 그럼 이거면 이거 하나면 이사 지금 다 끝나는 거야? 예. 이러면 이제 침낭 하나 들고 가면 되겠네. 예. 침낭 하나 지고. 예. 요거 딱 들고 이러면은 이러면 이제 해외로 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 이제 가족들에 예, 옮기게 되면 이민을 간다거나요. 왜 이민, 이민은 또 왜 가? 해외에서 뭐 한 몇 개월 있지 않습니까? 아. 살게 되면 요걸로 이제 이렇게 하면 그래갖고 한번 내봐요. 어떻게 예. 되는가 보자. 고개, 고개 이제 짐에 달아? 예. 예. 그, 요렇게. 어디 뭐 이사 갑니까? 예. 뭐 여행 떠납니까? 예, 언제든지 여행 떠나기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다 했거든요. 예, 그, 그 가방 하나만요. 친구가 지금 가지 마요. 때가 아니야. 예. 비석에 어디 가려고? 보통 스님들은 박스로 살림 자리가 다 박스로 움직이거든. 박스. 어? 진공. 예. 그래서 나는 겨울에 이거 입는 거 겨울 거 이거 하나 바지. 예. 그리고 춘추용 바지 하나. 춘추용. 이건 겨울 거 요거 하나 있잖아요. 겨울 거 요거 이제 이것밖에 없어요. 요 하나. 그리고 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가 겨울 계속 저는 여름 가벼운 거를 입으니까 요거 있잖아요. 두 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벌. 요거 봄, 여름, 가을, 겨울 겸 한 벌. 그리고 이것도 여름 거예요. 여름 거. 탁탁 털어서 입을 수 있는 거. 여름 거. 이거는 이제 조끼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내가 입는 거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제가 영상도 찍고 이러니까, 요런 흰 거, 흰 티 여름용, 이거 한 개 사갖고, 이거는 이제 조끼 하나. 바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름 거. 나 박스 하나 채울게요. 예. 그리고 이거는 올려갈 때도 입는 옷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바람막이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바람막이 하고 여름 적삼 한 개 하고 이제 여름에 혹시 더울 때 어디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삼베로 입는 거. 예. 그거 요거 삼베 한 개 놔둘게요. 예. 한 개. 이거는 진공 예. 선생이 입어야겠더라고. 이거 예. 진공 선생님. 요거는 걸어놨다가 예. 진공 선생 입고요. 여기 옷에 긴팔이 추울 때 긴팔이 하나도 없어갖고 요번에 이걸 하나 구해왔어요. 2,000원 주고 하나 샀는데 요거는 하나 놔둘게요. 그리고 일할 때 입는 옷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가사고 장삼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저 아직 승려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가사고요. 이제 1년에 한번 가야 돼요. 쌍계사에서 포사를 하니까. 1년에 2번 선방이 갔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선방이 안 갔을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의식복, 이거 있어야 되고요. 저는 만약 이사 가면 박스 하나로 딱 만들었습니다. 박스 한 개. 한 개에서 좀 다 안 찹니다. 일복은 뺐습니다. 대신 일복은. 이거는 뭐, 일할 때만 입는 거니까. 이거는. 포살할 때 입는 가사입니다. 한 박스에서 약간 공간이 넘습니다. 여기 뭐 침낭을 한두 개 넣으면 끝이겠네요. 침낭 하나 넣으면은 이제 나의 이제 이사 살림살이 다 끝난 거예요. 어디 이사 갈 때 택배로 그냥 바로 보내뿐만. 그렇죠. 새로 이사 가는데요. 만약에 뭐 내가 외국으로 간다 이러면 이제 요 택배 하나 보내면 끝나는 거죠. 여기 이불 이제 침낭 하나 넣고요.
나 비계도 안 비니까 비계도 필요 없고 뭐 약간 필요한 거 있잖아요. 컵이나 뭐 이렇게 갖고 하면은 꽉 하나 차겠네요. 지금은 이건 뭐 40% 정도밖에 안 찼어요. 음식을 좀 줄이면서 여기 있었던 탁자 약간 4인용인가 5인용 식탁이 식탁 같은 거 하나 있었는데 그 4인용 식탁은 진홍 선생이 벌써 단군으로 내보낸 것 같지 안 보이네요. 텅 비었어요. 여기도 진홍 선생 일로 좀 잠깐 와봐요. 예. 제 짐이고요. 요건 제 짐이고 이건 진홍 선생님 짐이고 이 탁자가 우리 그때 예. 그 밥 먹던 손님들 보면은 먹었던 거는 예. 그건 어떻게? 아 요즘 이제 과일시가니까요. 그 접시 하나만 하니까 그 공간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근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내보냈거든요. 참 잘도 내보낸다. 예. 이제는 저기 미니멀 하니지 않습니까? 탁자하고 의자만 있으면요. 요 두 개짜리 있네, 두 개짜리. 예. 그것밖에 없는 거야, 이제. 예. 그리고 의자도 있으니까 손님들 오면 언제든지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기서 차 한 잔 정도야. 우리 뭐 있으니까. 이상합니까? 지금? 지금 이제 호흡식으로, 불안한 호흡식으로 이사를 곧 하려고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게 올라가니까 자동차도 뭐. 예. 그죠? 예, 전기로 네. 이렇게 바뀌고요. 지금 우리 식사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는 뭐, 과일인데요. 조만한 요리 접시. 전에는 이렇게 좀 컸거든요, 접시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접시들도 다 내보내고요. 조만한 요런이지 않습니까? 그 한 접시에 이제 식사가. 망고, 저는 망고 예. 하나에, 아니, 두리안 그 조그만한 거 한 덩어리 하고, 예. 그 다음에 오렌지가 있으면 오렌지 뭐, 세 조각 이 정도. 식사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예. 식사량이 얼마나 줄었나 하면 70%가 줄은 것 같아요. 예. 저는 한 50% 정도 줄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리안이나 망고 요리 먹으면 전혀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조금만 먹어도. 근데 이제 우리 또 단식 들어가는데 예. 단식 끝나고 나면은 그거 못 먹어요, 과일. 예. 아마 그때는 당근 주스를 마셔야 될 거예요. 예, 주스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마지막 호흡식의 전 단계가 주스식이거든요. 신선한 이제 과일 주스라든가 아니면 야채 주스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시다가 이제 바로 물로 넘어가는 그 다음 단계를 밟기 전 단계가 이제 주스식이거든요. 이제 호흡식 가려고 하니까 이제 보따리까지 하나에 그냥 다 싸버렸어? 예. 이거 들고 나면 뭐 전 세계 어디든지 여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홍 선생 이거 애기들 있잖아. 기저귀 예. 같은 거, 젖병 같은 거 넣는 예. 그런 가방이에요, 이거. 제가 베이비지 않습니까? 베이비. 그래서 이걸 구해왔어. 예. 스님은 뭐 이거 박스 하나. 박스 이거 하나 하면요. 뭐 전국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이사 가는 곳에 다 택배로 다 보내고요. 박스 하나에 여기다가 이제 침낭하고 필요한 거 넣어가지고 그냥 딱 예. 택배 보내면 끝이야. 예. 이거 지금 한 지금 정리 다 했고 예. 지금 풀옷이 좀 있는데 예. 그거 지금 싸놨거든요. 혹시 이제 필요한 분 선방에 저번에 보내니까 알아서 잘 나눠서 이렇게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방으로 보낼까 싶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혹시 선임들 중에 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성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짐을 이렇게 정리하니까 홀가분하네요. 특히 옷이락 하는 게 이게 현대인들은 너무 과잉이거든요. 옷들이요 넘쳐나고 있고 그래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안 입는 옷들이 있으면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눔도 하고요.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입는 옷들은 일상생활에서 한 몇 가지 종류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1년에 겨우 한 번이나 두 번 입으니까 아니면 이제 옷을 또 사놓고 애끼고 애끼고 또 애낀다 그걸 안 입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옷이 가벼워지고 또 심플해지면 우리 마음도 덩달아지지 않습니까? 가볍고 이렇게 심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잘 안 입는 옷들은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진홍 선생이 뭐 접시도 조금 이제 없어서 얻어 구한 것들 그런 거 한두 개 빼고 싹 다! 예. 싹 다 진홍 선생 나눔 다 했죠. 예. 싹 다 내보냈고 뭐 탁자 다 내보내고 이제 뭐 없습니다. 그냥 딱 뭐라 그래야 되나 이사 떠나는 집 같은 느낌? 예. 아주 심플하지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안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면 이사할 때 보면 이삿짐센터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삿짐센터 한번 부르면 한 돈 100만원 줘야 되거든요. 100만원으로 어림도 없어. 집 많고 하는 사람 그 포장이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평당 계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도시사회 때 이사를 해봤지만서도 거기 이사가 하루 이틀이 안 되더라고요. 워낙 짐들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줄였거든요. 완전히 없앴는 때가 한번 있었는데 2년도 7월 달에요. 유일하게 이불 몇 가지. 근데 뭐 침낭하고 그때 참 침낭밖에 없었네요. 침낭하고 옷도요. 그때는 한 두세 벌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와도 옷 생긴 거네. 예예. 예. 이렇게 하니까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든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행을 가고 자유롭게 잤습니다. 진홍 선생 여기는 진홍 선생 이름으로 차 있어요. 예. 마티즈. 예. 저는 뭐 여기 마티즈 이거 하나 하면요 끝입니다. 이불 침낭 하나 있어야지. 예. 침낭이 오히려 하나 있고요. 올리고. 아마 이거는 뭐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요.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잤습니까? 바로 출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진공 선생 안 보이면 옷이 있나 없나부터 먼저 살펴. 예. 왜냐면 옷 없으면 떠난 거거든. 왜냐면 옷밖에 없거든, 진공 선생 집이. 예. 옷까지 몇 개 하고 본인 침낭이 전부니까 예. 이삿짐에 보게 되더라고. 안 보일 때. 예. 저는 언제든지 24시간 안에요. 뭐 이렇게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이 아니고 한두 시간 안에 끝나겠던데. 아마 한두 시간도 아니면 즉시 즉시 출발. 즉시 3분 내로야. 우리 군대에 있을 때 10분 대기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요. 10분 안에 군장을 다 싸야 되거든요. 어.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짜서 넣어가지고 꼭 짜서 군대 식으로 짰으니까 딱 10분, 아마 10분만 하면 될 겁니다. 옷 딱 챙겨가지고요. 신발은 저는 운동화 같은 거 없습니다. 뭐 겨울 신발. 1년 내내 4개월 제 슬리퍼 하나로 딱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발 하나도 없어요, 진공 선생. 예. 나는 신발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예. 그 단화 같은 거, 여름 거 하나, 겨울 거 하나, 이렇게 포살이나 행사 때는 슬리퍼 신고 가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그거 이제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미니멀 라이프가 이제 대세거든요, 흐름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물건도 자기 안 쓰는 거 나눔하고요. 또 옷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눔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음식도 이제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가공식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음식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에는 유익하실 겁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취향이니까 예. 그거 그렇죠. 하나 마라. 우리도 예. 그거 싫어하잖아. 예. 근데 뭐 일단 김홍 선생 짐 다 쌌고 저도 예. 박스 하나로 내 옷까지 다 싸봤습니다. 예. 4월 20일부로 이제 여기서 저는 더 늘리진 않을 겁니다. 줄이면 줄였지. 여기서 오세요. 예. 우리는 예. 그 호흡식이 완성이 되면 예. 그릇도 다 사라지는 건가? 예. 아예 주방 자체가 필요 없죠. 주방이 사라지고요. 화장실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뭐 또 아마 옷들도 호흡식 하시는 분들 보니까 진공 선생 냉장고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이제 오렌지밖에 없습니다. 오렌지밖에 없어요? 예. 가봅시다. 진짜. 지금 예. 급습하는 거예요, 냉장고. 다시 들어가 봐요. 열어봐요. 냉동 안에 아예 아무도 없나? 예. 여기 싹 정리했습니다. 아, 그리고 냉장은? 예.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그 두리안 그 간식 아. 들어가기 전에요. 아, 그래요? 어. 예. 요거는 이제. 오렌지? 예. 들어가 있는데 두리안이 뭐 요 세 덩어리 있네. 예. 이게 전부예요 이제?
예, 이게 다입니다. 이거 끝나면 단식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예. 그러면 이제 단식 전에 여기는 깔끔하게 다 비울 겁니다. 다 비워? 예. 그래요. 버릴 거는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할 거는 또 정리해놓고 하니까요.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고요. 또 속이 후련하네요.